오늘은 저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두 디자이너의 컬렉션에 가요. 블라데스는 최마열 디자이너라고 제 친구예요. 컬렉션 데뷔를 하고 두 번째 쇼는 비욘드 클로젯의 고태용 디자이너 선생님을 또 제일 좋아하는 디자이너 선생님이기 때문에 궁금하네요. 김이 언니 어딨어? 김이 언니! 아, 찍고 계시는 분. 언니 저보다 어려 보이게 있어요. 아이쿠. 왜 이렇게 어려 보이게 입고 왔어 오늘? 아 이쁘게 하고 왔네. 평소에 되게 일천하고 다니거든. 스냅백 쓰고. 생얼에. 생얼이 되게 예쁜데. 저희는 백스테이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요! 아이콘 TV 인사 한번 해줘. 아, 안녕하세요. 저의 친구 최마열 디자이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제 친구인 거를 떠나서 옷 자체가 예쁘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고생했죠, 지수가 홍일점이야. 정일점. 너무 자랑스러워요, 진짜. 저 친구가 고생하는 거 옆에서 다 봤거든요, 저는. 시작하는 단계. 그렇죠. 서로 많이 격려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인기 많아요, 김기범 아이콘. 왜 더 안 찍어요? 김기범 TV! 김기범 TV가 만약에 만들어지면은. 많이 안 만들어진 것 같은데. 저는 비욘드 클로젯 옷을 갈아입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까도 인터뷰하시는 거 중에 너 오늘 꾸몄다. 좀 꾸미고 왔다. 너무 예뻐. 섹시해요. 머리 붙였어요. 제가 거의 맨 얼굴로 다녀가지고요. 저는 배가 너무 고파서. 원래 샐러드 좋아하는데 이거를 밥으로 먹진 않아요. 네, 오늘 비욘드 TV와 복숭아 TV 만나게. 아 복숭아 TV 뭐야 또. 아이. 너 역시 고태용 쌤 쇼는 왔구나. 그렇지. 그 말이 사랑해주세요. 빨리 모시면 나오시죠. 바로 소연아 오세요. 앞사이드 찍어. 다음 스테이지 같은데 선생님 너무 잘 봤어요. 봤나? 진짜 고맙다 와줘서. 어 성경아 대시 한번 찍자. 여기 아이콘 대시 오늘의 실장님과 하루가 끝났네요. 고태용 실장님은 저희 오빠 같은 분이죠. 저는 항상 너무 멋있어요. 저희가 태용쌤의 쇼를 좋아하는 이유는 다채로운 색감과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강승윤이 아닐까. 좀 이따가 웃긴 사진들을 많이 찍었으니 승윤이한테 보내려고. 오늘 아이콘 TV 여러분들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언제 보실 거예요? 마블 블리마켓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승윤이한테 보내줬어요. 복숭아 TV 그거. 승윤이가 너 얼굴에 뭐 맞았냐고. 저 아침에 왜 이렇게 붉을까요?